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스트랩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볼까 하는데요. 먼저 이제 스트랩이 뭔가를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스트랩이라는 건 이제 기타를 서서 연주할 때 이 기타를 안정적으로 안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어깨 끈입니다. 오늘 이야기할 건 이 스트랩을 걸 수 있는 스트랩핀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아주 간단한 팁이에요. 일단 대부분의 기타에는 이렇게 뒷부분에는 핀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. 플라스틱인 경우도 있고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게 바로 스트랩핀이라고 하는 겁니다. 혹은 이 엉덩이 부분 제일 끝에 있어서 엔드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그런데 기타에 따라서는 보통 요 넥 부분에는 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사실 스트랩을 안정적으로 걸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? 저희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이 넥 부분에 스트랩을 박는 겁니다. 사실 이 작업은 아주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잘못하다가 넥이 쪼개지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타 샵에 맡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혹시나 그래도 직접 할 수 있겠다 싶으시다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하나는 이렇게 띠가 보여요. 이렇게 접착된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을 피해서 구멍을 뚫어주는 것. 두 번째는 핀의 박을 나사보다 얇은 드릴로 뚫어서 천천히 감아서 박는 방법.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. 넥 쪽에 스트랩 핀을 장착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스트랩을 끼우고 뺄 때 굉장히 편리해요.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고요.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스트랩 핀을 넥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일반적인 스트랩에는 다 앞에 끈이 달려 있어요. 이 끈을 이용해서 이 헤드 쪽 기타 줄 밑에 보시면 공간이 있죠. 이쪽에 넣어서 매듭을 져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은 왜 쓰느냐? 이제 새로 산 기타에 구멍 같은 걸 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? 헤드 쪽에 매듭을 짓게 되면 이제 그 스트랩을 빼거나 혹은 다시 장착할 때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. 얘네는 이렇게 헤드 쪽에 걸어서 이제 스트랩을 바로 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. 역시 기타에 구멍을 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겠죠. 네, 오늘은 이렇게 스트랩 핀이 없을 때 스트랩을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사실 어떤 방법이 좋다, 나쁘다 그렇게 따질 수가 없고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